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잡힐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막 허겁지겁하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근데 뒤에 보면 예수님이 죽었지만 부활했다는 소식도 들었고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고 있는 거죠. 그들이 그 설렘 속에서 3년을 같이 뛰어다니다가 자기들 눈앞에서 단 한 번 소리 한 번 질러보지 못하고 저항 한 번 하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예수를 보고, 그리고 그 순간에 그 예수의 죽음과 함께 제자들의 모든 꿈도, 또 제자를 바라보고 있던 그 주변의 수많은 익명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낙망했던 이 사건,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요새가 될 거로 생각했던 예루살렘을 폐허처럼 내던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오늘 한국교회의 상황하고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이 나라의 교회에 예수는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존재하는지, 기독교라는 종교가 더 이상 이 시대의 유의미한 종교로, 제도로, 문화로 존재하는지, 가장 심각한 도전은 성도들 안에 만연해 있는 냉소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는 말을 할 때 신자들이 비웃는 소리가 들려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예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야, 하나님을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할 때 고개를 돌리면서 비아냥거리는 소리들이 젊은 청년들 안에서 보여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더 이상 우리에게 예수는 살아있는 실제로 다가오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와서 누군가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가 전혀 나에게는 어떤 감동이나 설레임으로 다가오지 않아서 내가 엠마오로 도망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게 어쩌면은 우리도 똑같이 그런 예수가 죽어버린 대한민국의 땅에서, 대한민국 교회에서 엠마오로 가는 여정 속에 기독연구원 니헤미아가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엠마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패배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패배의 자리에 아무도 내일을 기대할 수 없었던,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예루살렘을 버리고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들을 처음 갈릴리 해변에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바로 그 시간, 그 순간에 그곳으로 예수가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면 예수가 당신에 대한 이야기들, 인자가 오셔서 고난을 당하고 다시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성경을 통해서 풀어주셨다고 말해요. 예수가 성경을 통해 가리켰던 것은 바로 예수예요. 말씀을 가리키셨을 때 그들의 가슴이 불타올랐다.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하게 되자, 이해하게 되자 그들의 심장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기독교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핵심은 예수가 누군지를 깨닫는 것이고 그 예수에게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얻을 때 그게 머릿속이 환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장이 불타는 거잖아요. 심장이 불이 타야 사람이 일어나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하여, 사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예수쟁이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돈과 섹스와 권력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가슴에 불이 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내려치는 것이고 자기의 그 그물과 자기의 배와 가족과 재산을 내려던지고 예수를 향해 길바닥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느헤미야 왔을 때 꿈도 사실 그런 거였거든요. 이 수업 시간이 공부를 하면서 예수가 점점점 뚜렷하게 우리에게 인지돼서 예수를 알아가는 그 지식이 우리를 너무너무 영화롭게 하고 너무나 명확하게 들어와서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 땅에 3년 동안 뒹굴며 사셨던 것,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이야기들을, 그 비아 돌로로사를 함께 따라갈 때 그것이 우리의 심장을 울렁거리는 그런 학교를 다니고 싶었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학교가 엠마오로 가는 길이 되어져서 이 자리에 우리만 가는 줄 알았는데, 망한 한국교회 등 돌리고 도망가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수업 시간들을 통해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함께 참게 나눈 작은 식탁 교제 안에서 예수의 얼굴이 드러나는 경험들을 하게 되므로 가던 길을 멈추고 포기하고 도망 나왔던 예루살렘을 향해 다시 달려가서 나도 그분을 봤다. 그분은 살아계시다. 그분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고 그분이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다. 내가 만난, 내가 깨닫, 내가 본 그 예수를 다시 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희망이 없다라고 말했던 바로 그 순간, 예수가 죽었다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들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세상이 줄 수 없는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제가 깨달아서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로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러한 학교가 되었기를 원하고, 여러분에게 그러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